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. 저희가 그 이번 그 한파에 한 70% 이상 피해를 본 농가 중에 한 명입니다. 썩어가지고 지금 이제 안 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. 상태가 좀 보시면은 좀 많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아마 그냥 육안으로 한번 보이실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강화에서 시설하우스 감자를 11년 차 짓고 있는 젠틀농부 임동숙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젠틀농부 아내 유화순입니다. 제가 여기 감자 심은 지는 11월 21일 날 강원도 대관령에서 갖고 온 수미감자고요. 저희가 그 이번 그 한파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봤는데 저희 것도 한 70% 이상 피해를 본 농가 중에 한 명입니다. 한파가 와가지고 이쪽 김제, 부안 이쪽이 전부 다 시설하우스가 감자가 냉해를 다 입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. 너무 속이 상해서 그날 찍었는데 1월 13일 날짜가 있거든요. 냉해를 입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네.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유기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미풀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모두싹 80cc, 아미풀 20cc, 일단은 살포를 했어요. 살포하고 나니까 5일이 지난 후에, 확인을 하니까 이 멀칭 바로 위에서, 이 마디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순이 올라오더라고요. 처음 살포한 날부터 7일 후에 또 재살포를 한 번 더 했어요. 네네. 2회 살포를 한 거죠. 네. 2회 살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확연하게 보여요.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. 지금 냉 맞고 약을 주고 나서 지금 이게 40일 된 감자라고 하면 믿을 수가 사실 없어요. 네. 못 믿죠. 네. 지금도 보시면 이 감자 잎이 굉장히 반딱반딱 윤이 나요. 일단 윤이 나고 감자 잎이 넓고 감자 대도 굉장히 두껍거든요. 두껍고 이게 정말 냉해를 입은 감자가 맞은지. 이 대가 여기서 냉을 맞았어요. 네네. 이 밑에 상태에서 지금 새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이 대가 새 순이 지금 몇 개나 네. 올라왔어요?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왔어요. 이게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 이렇게 줄기가 나온 거잖아요. 네. 어이, 고생 많으십니다. 아, 진행자님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. 네. 저번에 냉해 받으신 거, 어떻게 예. 회복은 잘 되고 계신가요? 아유, 진행자님 덕분에 지금 작물들이 너무 좋아요. 아유, 네. 다행입니다. 예. 네. 모두싹이랑 같이 이렇게 혼용을 했으니까, 예. 모두싹에 뭐 물질 결합이라든지 물질 상승 작용에 의해서 예. 더 좋은 효과가 나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참 잘 만들었습니다. 뿌리 밝은 재이자 냉해, 동해 또는 약해를 입었을 때 빠른 회복 그리고 염료장애를 겪고 있는 밭에서 도저히 시간을 오래 기다리기 힘들 때 빨리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. 이거하고 모두싹하고 혼용하신다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요 아미풀 요것은 우리가 그 15,000원에 예. 이 제품은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하고 풀빅산을 혼용해서 만든 겁니다. 이 제품이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과연 그냥 흔한 뿌리 밝은 재인가 아니면 정말 NTS의 그 세계적인 과학 논문처럼 아미풀은 우리 식물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과학자들한테 맡겨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곧 논문이 나올 겁니다. 과학적으로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밝혀서 우리가 이것을 왜 쓰는지 이것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쓰시도록 해드릴 것입니다. 자, 염료장애를 겪고 있는 하우스라든지 노지도 마찬가지고요. 또 냉해 예방제 또는 동해를 예방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생리 불균형이 와가지고 문제가 많을 때에는 아미풀을 사용하십시오. 천배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.
지금 다른 마을에서는 역병이 벌써 왔어요. 바람을 따라서 다 날아가니까 다른 동에서도 다른 그 뭐야 짓고 있는 농가들한테도 역병이 네. 오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위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한테는 병이 없어요. 일반 과실이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. 얘네는 땅에 있어서 캐봐야 되니까 한번 캐봤으면 좋겠어요. 일단 네. 그 냉이 확실하게 맞은 얘를 그래요. 한번 캐볼까요? 한번 캐봐도 될까요? 네. 뿌리가 사실 안 다치게. 오. 와. 오, 떨어져. 뒤에 달려있네. 잠깐만요. 지금 현 상태에서는 네네. 하나, 여기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달려있네요. 얘도 많이 달려있는 편이에요. 많이 달려있는 편이에요. 예, 예. 현재 상태에서. 예예. 예. 그럼 이제 냉 맞은 거 말고 네. 냉 안 맞은 걸 한번 또 해볼까요? 아, 좋네요. 예. 네. 그래서 얘는 냉을 전혀 안 맞은 거예요. 좀 전에 지금 냉을 맞은 걸 지금 한번 봤잖아요. 네네. 이번에는 냉을 안 맞은 걸 안 맞은 한번. 거. 예. 얘도 다섯 개 달려있네요. 다섯 개 달려있는데. 확실히 크기가 차이가 나네요. 네, 크기가. 아까는 요만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진짜 크다. 네. 얘는 이제 먹어도 되겠네. 네, 얘는 지금 이제 대로 가는 것이고. 예. 지금 요게 이제 한 40일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해야 되는. 어우, 여섯 개 달려있네. 여섯 개? 예, 여섯 개 달려있네, 여섯 개. 이게 지금 이렇게 컸다라는 것은 냉을 안 맞은 거예요. 냉을 안 맞은 거야. 지금 처놈하고 이거 같은 농사인데. 아,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 옆 농가 형님이 농사 짓고 있는데요. 이 형님은 이제 저하고 이제 달리 이제 옛날 방식으로 관행농법으로 계속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거든요. 같은 날에 심었는데 썩어가지고 지금 이제 안 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, 지금. 상태가 좀 보시면은 좀 많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아마 그냥 육안으로 한번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앞으로 지금 수확하는 날짜가 한 3월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약을 주기 시작하려면 한 세 번은 더 줘야 돼요.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칼마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줄 생각이에요. 무쌍은 여러 번 흔들어 줘야 돼요. 자, 이게 이 뚜껑이 40cc거든요. 자, 계량컵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40 정도 나오죠? 칼마가 있는데요. 칼마 40을 탈 거예요. 40 딱 맞죠? 아미풀은 이 뚜껑이 40이기 때문에 반 뚜껑만 따르셔야 돼요. 미리 해야만 혼합이 잘 돼요. 이걸 주고 나면 우리 감자가 더 좋아지겠지. 그리고 내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기쁜 마음, 기대감,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좋은 먹거리 생산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가고 싶다라는 거. 정말 많은 수확이 나왔으면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안전한 먹거리 모두 싹 파이팅, 파이팅!